영화 보고 나오니까? 네, 여기는 지금 차가 끊겨있는, 아, 어차피 저, 여기는 올빼미 버스가 다녀가지고, 이제, 버스는 다니는, 뭐, 그런 구간이에요. 여긴 버스는 다녀요. 네. 근데,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없지. 아니 지금 방금 맞은편으로 이제 커플들이 지나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지금 먹먹하고 씁쓸한 마음이 더 마음이 쓸쓸해지잖아요. 어쨌든 저 길을 여기서 건너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건널 건데 일단은 네 많이 씁쓸해요. 많이 씁쓸하고 이게 이 기생충이라는 의미가 이제 영어로 그 패러사이트. 네,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으면 그 저그 여왕이 쓰는 그 기본 기술 있죠?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있는데 좀 기생한다. 근데 그냥 스토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얘기를 할게요. 스토리하고는 관계없이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한테 기생하지 않고서 살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대는 지금 그냥 지금 현재 시각 기준이 잠깐만 시계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시각이 네 2시네요. 2시인데 과연 새벽 2시에 올빼미 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저기 올빼미 버스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기 다 택시들 대기하고 있고 다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시잖아요. 아 저기 혼자 뭘 이제 저분의 일이신 것 같은데 그 일하러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사시지.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사시고 글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겸하게 되면서 아, 저 직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들한테 좀 기생하면서 살긴 하잖아요. 아 지금 제가 어디 좀 보고 있는가? 그 시청자들한테 좀 기생하면서 살긴 하는데 뭐 그냥 뭐 그렇네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그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 수 뭐 아니면 뭐 시청 시간 그런 게 일단은 구독자 수는 제가 공개를 안 하니까 일단 구독자 수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 선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공개 안 할 거고요. 그 공개는 안 할 거고 좀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의 시청 시간은 일단은 한 달 기준으로 되게 몇만 시간 나와요. 아니 몇만 분 몇만 분이래. 아 그리고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1년에 몇만 시간씩 그래도 시청 시간이 나오는 채널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제 채널은 2018년 2월을 마지막으로 이게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기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니 기생충이라는 건 그냥 이게 물론 그 본 감독이 이거 영화를 어떻게 담아내야 의도했는지는 제가 뭐 자 본 감독의 그 머릿속에 제가 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기생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기생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근데 일단은 뭐 그렇네요. 좀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근데 이제 와서 집에 가서 방송 켜기엔 너무 시간이 늦죠.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저 집에 갈 생각이나 해야지.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는 내일, 저는 내일 챔스 결승 입중계를 할 거고요. 챔스 결승 입중계를 할 거고 뭐 일단은 되게 먹먹하네요. 어쩌면 그리고 굳이 영화에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넣어야만 됐을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영화, 물론 영화 흥행도 좀, 작품성에서는 물론 그, 뭐냐, 종려상, 이번에 대한민국 영화 역사 최초로 종려상 받았잖아요? 종려상 받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전 영화를 제가 두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19금 영화 할 때 한 번 봤고 15세로 하향 조정됐을 때 한번 봤고 되게 많은 생각을 남기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곧 제 유튜브 채널이 좀 그 이제 그래도 제가 그 그런 기생하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아진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좀 뭐냐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고 같은 케이스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내 채널에 대한 그 평가를 구독자 수로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독자 수를 가리는 거예요. 저는 몇 명인지는 알지만 제가 맨날 외우고 다녀요. 이제 맨날 외우고 다녔는데 그래요. 뭐 다른 채널처럼 늘어나는 구독자 수보다 구독을 취소하는 채널 그 숫자가 더 많은 채널들 꽤 요즘 많아졌거든요. 요즘 구독자 수가 좀 정체되면서 줄어드는 채널들이 꽤 있는데 좀 그래 크게 되신 분들 그분들이 약간 그런 채널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분들하고는 달리 저는 일단은 뭐 취소하는 분들보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많은 편이고요. 사실 구독자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좀 줄기는 했어요. 지난달에 증가율이 줄었지? 줄어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 두 달 동안에 제가 그런 이제 상하이 갔다 온 다음에 상하이를 갔다 오고 나서 약간 그런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멘탈이 조금 흔들리진 않았는데 멘탈이 약간 좀 지금 풀릴 뻔한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 좀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였고, 네, 지금 앞에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저한테는 그런 시기였고요. 최근 두 달은. 최근 두 달은 그런 시기였고, 좀 증가율이 좀 감소를 했어요. 다시 어느 정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그 증가율이 늘어나는 걸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휴. 어그로를 좀 잘 끌어야 되는데. 하여간 오늘 생각 너무 많아지겠다. 오늘 너무 생각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카톡. 네. 바이. 바이. 어우 놀래라.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고 저도 집에 가서 뭐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영화 리뷰는 다음 이제 날짜가 6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화 리뷰는 저는 다음에 맨인블랙 외전으로 다시 올 거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잘 자요.